예, 화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새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이 6교시 수업은 지금 소스 코드는 여기 올라두었습니다. 팀 주피터의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려두었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6.2 데이터 스트럭처 파트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6.3, 6.4, 뭐 7.1, 7.2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밑에 아직 기술 안 했네. 기술하게 놓을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프로젝트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QUP 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하나 코딩 익스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요걸 진행하던 것을 데프리케이트 이 프로젝트를 데프리케이트하고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 버전으로서 새로 지금 프로젝트를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코딩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전에 코딩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트래픽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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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6, 7, 8, 9, 10, 11, 12쭉 내려가 있잖아요.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티켓에 대해서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었죠. 요게 티켓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50 50 밀리언이죠. 밀리언 파퓰레이션. 5천만 명의 인구로부터 다양한 수많은 트래픽 디맨드, 교통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원 바이 원입니다. 원 바이 원. 원 바이 원. 5천만 명이 교통 수요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1억분의 1초 단위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할 거예요. 1억분의 1초 단위로 요 교통 수요를 획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동시에 두 명이 두 군데서 동시에 발생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이어서 0.00001초 뒤에 또 다른 수요, 0.00001초 뒤에 또 수요 이렇게 발생하는 걸 상징할 거예요. 그럼 이 교통 수요를 하나하나의 교통 수요에 매칭되는 게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자신의 일행 두 명과 함께 제주시 한경면으로부터 제주시 한경면에서 제주시 연동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교통 수요죠. 이런 교통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 수요에 대응해서 티켓을 하나 발행을 합니다. 누가 발행하느냐는 거죠. 누가 발행하느냐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트래픽 컨트롤 누가 하느냐니까 요게 수풀입니다.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홍길동의 어떤 교통 수요를 획득을 해서 그런 다음에 티켓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풀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데이터 구조에 여기 보시면 수풀이라는 게 보이죠? 이 수풀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수풀은 뭔지 그걸 또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수풀은 뭐냐니까 요렇게 지도가 하나 보이죠? 요게 대한민국 지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한민국 지도이고 그리고 이 각각 사각형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수풀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100개의 수풀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제주시 한경면에 매칭되고 여기는 뭐 서울의 동작구에 매칭되고 여기는 강남구에 매칭되고 등등등등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100개로 나눠서 그죠? 10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 각각을 하나의 수풀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동차는 풀 셀프 드라이빙 FSD입니다.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가 100만 대가 있다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이 100만 대 자동차는 전국에 한국 전역에 랜덤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는 다른 말로 패신저죠. 패신저 승객들입니다. 패신저 역시도 5천만 명을 상징을 하고 5천만 명이 이 전체 수풀들 100개의 수풀에 랜덤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죠. 네이션은 한국입니다. 한국을 지금 네이션이에요. 글로벌에서 글로벌 디렉터리에 네이션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네이션은 지금 현재 한국을 상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풀은 이렇게 상징되고 트래픽 컨트롤. 이게 뭐라 누가 트래픽 컨트롤 하느냐니까 수풀이 하는 역할이 바로 트래픽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치 수풀이 하나의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한다. 그럼 100개의 수풀이 있으니까 100개의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티켓입니다. 티켓은 각각의 차량도 오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차량은 여기 있는 차량은 다 뭐예요? 얘는 풀 오토노머스 카 드라이빙, 풀 셀프 드라이빙 카이즈입니다.
그죠? 이거. 그리고 이 자동차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각각의 자동차들은 자동차 등록지가 있어요. 그 등록지가 수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는 강남구에 소속되고, 어떤 자동차는 동작구, 어떤 자동차는 한경면에 이렇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 차량은 소속지가 있다 라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소속지가 있다고 상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남구 소속이고, 어떤 사람은 동작구 주민이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 한경면 주민이에요.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죠. 저는 이 제주시 한경면의 주민입니다. 현실과 상당히 뭐 부합하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릴레이션, 어소시에이션을 좀 보자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냐니까 하나의 수풀은 여러 자동차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수풀과 자동차의 관계는 헤즈맨이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풀을 속에 여러 주민들이 있으니까 수풀과 주민들의 관계 역시 헤즈맨이 관계가 되고. 그죠? 국가, 하나의 국가는 여러 수풀이 있으니까 수풀과 국가는 헤즈맨이 관계가 되고, 다른 말로 수풀은 belong to nation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풀은 하나의 트래픽 컨트롤러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풀과 트래픽 컨트롤러는 하나의 일대, 헤즈원. 우리가 트래픽 컨트롤러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좀 이따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컨트롤은 belong to 수풀 관계가 되죠. 이해되시죠? 뭐 간단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해볼까요? 얘도. 그러니까 a car belongs to a 수풀 관계가 되고, 그리고 a user, an user인가요? a user인가요? 마찬가지로 belongs to a 수풀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것들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DB를 구성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DB를 구성하기 위해서 car는 어떻게 되나요? car, car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belong to 되겠죠? belong to 그리고 수풀. 수풀에 속하고, 그리고 수풀은 현재 코리아의 수풀즈의 수풀 얘입니다. 그리고 타입은 얘가 바이너리 아이디. 바이너리 아이디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바이너리 아이디로 하는 게 맞나? 바이너리 아이디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션도 코리아 글로벌 네이션이고, 그리고 타입은 바이너리 아이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수풀은 아니죠. 빌롱조트 수풀, 아 맞구나. 수풀은 네이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빌롱조트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헤즈맨이 수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수풀은 헤즈맨이, 얘도 마찬가지 헤즈맨이죠. 헤즈맨이 칼스입니다. 칼즈는 코리아 칼즈의 카, 이런 관계가 되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보면 이전에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에서 아이디, 바이너리 아이디, 오토 제너레이트 트루라는 게 지금 들어있죠. 그죠?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우리가 미그레이션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같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미그레이션 볼까요? 자, 미그레이션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 UUID, 프라이머리 키 트루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Create use all stable EXS 뭔가 좀 이따 뭔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primary key polls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데서 제가 좀 추가해 놓은 거예요. 이걸 어떤 의미냐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일련 번호가 필드에 일련 번호가 막 생성돼요. 그 일련 번호는 인티저 숫자 0, 1, 2, 3, 4 이런 일련 번호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련 번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UU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일련번호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UUID는 Unsigned 무슨 ID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련번호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일련번호를 인티저 0, 1, 2, 3에서 랜덤하게 생성되는 64비트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수풀, 네이션, 네이션 수풀은 belong to니까 네이션 아이디 References, Nations, Type, UUID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여기에 매칭하는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저기 올라와서 수풀이죠. 여기 belong to nation 여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마에 belong to nation 이렇게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스키마에 대응하는 migration 파일에
이렇게 네이션 아이디 레퍼런스이자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은 네이션에 속한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카드도 마찬가지죠. 카드 어디에 속하나요? 카드 belongs to 수풀에 속하죠. 수풀 아이디가 되고 레퍼런스이자 수풀 적어줍니다. 티켓 맞죠? 티켓은 어디에 속하나요? 티켓은 유저에 속합니다. 그래서 티켓은 유저 아이디 적어주고 users 사용자에게 티켓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티켓도 우리가 한번 추가해야 되겠죠? 피켓을 해서 쭉 올라와서 얘도 belongs to belongs to user입니다. 그리고 얘는 Korea user account죠? account user 하고 얘는 type 유저는 type을 그냥 인티저 그대로 뒀습니다. 여기 유저 이름이에요. 어디가 있나요? user ex 리더 파일. user ex가 없다고 떠요? 뭔가 지금 에러가 좀 떴습니다. 뭔가가 헷갈릴 빠졌나 보네요. 찾아서 다시 넣어놓고 또 다음 에피소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구조는 형태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